영현사님과 친구입니다. 오늘은 무슨 냄새가 나는데? 이상한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모르겠죠. 냄새 맡아보세요. 저 소녀가 있습니다. 무슨 냄새인 것 같아요? 정답은 좋은 냄새. 이거 무슨 캔디 같은 건데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그 다음에 딸기 맛이고, 그 다음에 신맛이 있대요. 신맛이 강해. 혀와 입안이 통증, 통증까지. 와, 그럼 진짜 신나봐요. 한번 테스트 얼마나 신지 보겠습니다. ASMR도 할 거예요. 먼저 먹어볼게. 그렇게까지는 아닌데, 신 걸 많이 느낀 사람은 진짜 쉴 것 같아요. 근데 아이셔보다는 안 쉬어요. 그 다음에 신쫄기보다는 쉬어요. 신쫄기보다. 신쫄기가 진짜 쉰데, 이거. ASMR 들어보세요. 소리 나는 쪽이야, 되지? 시작. 소리 들었어요? 맛있다. 봐봐요. 그 다음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. 이 뚜껑 있죠? 여기에 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. 원을 뚜껑 열면 진짜 조그맣게 나와요. 그래서 한 개만 가져갈 수 있고요. 그 다음 여기에 또 맨이라고 써져 있는 쪽은 엄청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. 맨이라고 써져 있는. 그 다음 또 좋은 점, 이걸로 아이 까기를 할 수 있어요. 봐봐요.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,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맛있는 아이 까기. 이게 이 이름이 아이스 브레이커스를 던져볼게요. 이렇게 아이 까기를 할 수 있고, 던지기도 할 수 있고, 네. 다음에 이걸로 악기 만들 수 있어요. 악기. 이런 악기도 될 수 있습니다. 와. 점점점. 얘가. 맛있을 것 같죠? 먹어보세요. 생김새는 좀 이상한데 맛있어요. 깨물고 있습니다. 저는 깨물을 때 어금니를 제일 많이 써요. 여러분들은 깨물 때 무슨 일을 많이 쓰나요? 송곳니, 앞니, 전니 많이 있죠? 가위바위보 뽀뽀뽀 가위바위보. 이긴 분들은 아 해보세요. 이긴 분들은 아 하면 선물 드립니다. 냠냠냠 저 잘 먹었죠? 제가 이걸 던져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네, 준비 시작. 역시 실패. 저 이런 거 잘 못해요. 와, 원산지는 미국. 미국에서 만들었나요? 계속 쓰러지네. 미국에서 만들었네요. 이건 미국에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나트륨은 없어요. 나트륨이 없어요. 탄수화물이 많네요. 11%. 당류는 없어요.
단데? 와, 신기하다. 장알코는 모르겠고, 지방은 0%. 지방 없네요. 트랜스 지방도 0%. 아, 포화 지방. 지방이 없네. 콜레스테롤도 없고, 단백질 없고. 탄수화물이 제일 많네. 이거 먹으면 좀 뚱뚱해질 수 있어요. 네,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케스라는 사탕을 소개하고 먹어보고 ASMR 했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이!